영가 찾는 법 겸 사주 통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예요. 자, 갑진 병인 병호 을미야. 사주를 쉽게 풀면 풀려고 하면은 그 사주의 특징을 도출해 내면은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어. 이 사주 특색이 있죠. 읽어 보소. 자, 이 사주는 천간과 지지가 목화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토잖아, 그지? 토지만 인진으로 그니까 목국이 돼버려서 진의 토의 진토의 작용을 못해. 또 천간에 뭐가 있습니까? 천간에 전 화하고 목만 있어, 그죠? 그 망국이 뭐야? 전부 불끄덩이로 돼 있어, 그죠? 그래서 화일주가 전부 지지의 뿌리야, 그죠? 천간이나 지지나,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병화나 정화일주가 지지의 전 화일 때 화국을 이루고 있을 때는 염상격이죠. 배웠죠? 배웠죠? 그죠? 이 염이라는 게 있잖아. 염이 화가 두 개지요. 그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위로 올라간다. 불은 위로 올라가는 기질이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을 써요. 염상격에 해당이 돼요. 그럼 용신이 뭐예요? 화죠, 그죠? 자, 화가 용신인데 화로 따라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왕한 화를 생겨주는 목 화도 좋고 또 왕한 화를 슬기 해주는 토운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용신이 세 개예요. 종격 사주는 용신이 항상 세 개야. 남자는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 받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보통 150, 160 있잖아. 이 정상, 우리 120에 얼마 하든 나오잖아. 이 사람은 보통 평균이 150, 60이야. 체질이 완전 특수체질이야. 그러니까 만날 이런 사람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고혈압 나오는 거야. 그게 정상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종격 사주는 특수 체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이 사주는 천간과 지지가 목화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가 화로 직결되어 있다. 전부 다 화로 직결해버리죠. 만국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천지인이 불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자, 수가 들어오면 쫄아버리죠. 또 금이 들어오면 금이 녹아내려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수가 들어도 쓸모가 없고 금이 들어도 쓸모가 없단 말이야. 자, 사주 내에 오행이 목화 토는 있으나 금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나마 진토가 있죠. 진토는 지장 간에 개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없는 것보다 못해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개수가 쫄아들면 그에 따른 피해가 있기 마련이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전부 화니까 토가 뭐예요? 토는? 이 진토는 섭토잖아, 그죠? 섭토니까 여기 이게 어떻게 돼요? 촉촉한 농토이잖아. 에? 그게? 너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쩍쩍 갈라져 버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을계무잖아, 그죠? 요거는 지장과 활용하는 거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을은 뭐예요? 인수지, 그죠? 개는 정관이다, 그죠? 무는 식신이다, 그지? 자, 이런 사람은 인수, 을목이 어떻게 돼요? 을목이 훌훌 타버리죠, 그죠? 을목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을목은 나한테 누구예요? 어머니잖아. 그죠?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고, 또, 개수는 정관이니까, 정관은 뭐예요? 누구예요?
남편도 되고 또 조상으로, 조상국이니까. 조상국은 정조 할머니죠. 또 이거는 식씨도 누구예요? 정조 할아버지야. 정조 할아버지하고 정조 할머니가 같이 들어있죠. 정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정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토야. 진토는 섭토잖아, 그지? 만날 술에 쩔어있는 거야. 술에 쩔어있는 할아버지, 술 엄청 하신 분이야, 좋아하신 분이야. 예? 술집에만 가면 어떻게 해요? 얼목이 있잖아. 개수가 있잖아, 개수. 목에 합이 되잖아, 그죠? 그럼 뭐야? 술집에만 가면 여자 있는 거야. 여자 데려다 놓고 술 먹는 거야. 지장가 활용하는 거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진토가 또 뭐예요? 임수의 묘지잖아, 그죠? 임수는 편관이잖아. 편관이죠.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은 정관이나 정조 할머니, 그죠? 정조 할머니가 정조 할아버지 그 속썩이는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에? 한 맺혀 간 정조 할머니가 있단 말이야. 또, 이 자체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식신인데, 자기 신체로 보면 식신이 어디에 해당돼요? 배출하는데, 그죠? 또, 이 진토가 있기 때문에 화가 이걸 토를 어떻게 했어요? 바싹 마르게 했죠? 이런 사람 변비가 있을 수 있죠. 자, 진토가 습토가 있는데, 화가 왕할 때는, 요럴 때는, 불이 왕해져 버리죠. 요럴 때는 화재로 가는 조상이 있어. 옛날에 우리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 있잖아요. 그죠? 호를 때 요런 사주 같으면 대형가 호텔 화재 때 간 조상이 있어. 불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조상이 있단 말이야. 그 이 집안에는 정조 할머니가 정조 할아버지가 엄청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 한이 맺혀 가신 분이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진토는 뭐라 그랬어요? 약물 중독으로 간 분이 있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속을 썩였으면 내가, 내 죽으면은 너그 자식들 씨를 말려버리거든. 얼마나 그랬으면. 그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관고지요. 그죠? 관고는 자식의 고장지지요. 또 개수가 뭐예요? 물이잖아. 이 사람은 물이 바싹 말라버렸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식을 못 낳은 것 같아. 그럼 뭐 때문에? 시가 말기인데 무증자증이야. 무증자증이야. 물이 아무리 나무에 물을 주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 줘. 그 씨앗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 화가 왕한데 하필에는 진토의 개수가 있잖아, 그지? 없었으면 괜찮아 이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보면은 운은 봐보세요. 초반에 목이죠? 네. 운 좋지요, 그죠? 그죠? 요거는 화, 요때도 운 좋지, 그죠? 끝내주게 나겠죠? 그 요때는 뭐야? 금이잖아. 자, 화가 용신일 때 안 좋은 운이 뭐예요? 금 운이나 수운을 만나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화가 용신일 때 머리에 기억, 해놨어요. 입력하세요. 화가 용신일 때 금운을 대운에서 금운을 만나면은 사망이야. 화가 용신인 사람은 금운 만나면 무조건 사망한단 말이야. 그때 죽는단 말이야. 잘 나갔는데 이게 금운이 이게 말년이죠, 그죠? 10, 20, 30, 40, 50, 한 60 넘어가 70 정도 되면 되겠죠. 자, 임신 이것도 금이잖아, 그지? 금생수.
신데 오늘 그래도 괜찮아. 신은 뭐예요? 신은 병화에서 뭐예요? 12 운성으로 보면은 병지에 해당되죠. 그죠? 이 병지잖아, 병지. 병화의 병지잖아. 요거는 사지야, 사지. 이거는 사지죠, 그죠? 요때 가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뭐 몇 살은 됐으니까, 그죠? 이 사람은 병지에는 괜찮아도 사지 되면은 안 좋은 거야. 자, 요게 설명은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직업 있잖아요, 직업. 예? 직업은 월지하고 합되는 게 참 잘 맞아요. 월지가 뭐예요? 목이죠. 나무하고 관련된 직업이 최고야. 그건 무슨 직업이겠어요? 나무가 뭐로 변했습니까? 불로 변했죠. 나무를 가지고 화려하게 꾸민 직업이 뭐예요? 응? 목재도 되고 가구이잖아, 가구. 그죠? 가구 공장 사장이야. 그 돈 잘 버는 거야. 자, 화가 용신인데 금을 만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내가 요 사주 봐줄 때, 예? 정묘, 무진, 귀사, 경호. 이 봐봐, 이거야. 이게 문제지요? 예? 네. 경금이, 경금 대운이 왔지? 네. 이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돈. 또? 처 문제. 처? 결혼도 안 된 사람인데 무슨 처야? 이거 여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자, 요게 병호일 주잖아, 그죠? 경병충 오호 자행이제. 그죠? 요때 자기 애인이 자살인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 발생해요. 그래서 그 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천간에 경금이 왔으니까 또 지지에 자행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이 사는 동거녀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야. 오오 자행되니까, 예? 오가 뭐예요? 탕화살이잖아요, 그죠? 탕화살이기 때문에 그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뺑 돌아버리면은 그 약도 없어. 말리지도 못해. 말릴 시간도 없어. 그래서 화가 특히 염상기인데 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거야. 금대운, 수대운은 잘 살펴야 됩니다. 그거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화일주기 때문에 성격이 활달하고 불같이 엄청 급하나 정은 엄청나게 맞는 사람이야. 또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그래서 지는 임수관이라 관의 묘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죠, 그죠? 이놈은 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야. 자, 인성이 아까 혼잡되어 있다 했죠. 인성이 혼잡되어 가지고 엄마가 두 분이죠. 엄마가 두 분이고, 자, 요게 갑진이 백호잖아요, 그죠? 갑진 백호고 또 을미도 백호다, 그죠? 이 첫째 엄마예요, 그죠? 자기 엄마지, 그지? 백호니까 진중, 어?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 진은 우리 음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엄마가 음독해가지고 돌아가셨고, 하여튼, 화가 많은데 진토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 있어요. 그 집안은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그거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편인도 있고 인수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두 분이다. 자, 우리 이 사주를 볼 때 있잖아요. 사주를 볼 때, 인묘지, 진묘인인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살이에요? 거꾸로 가니까, 초갱살이죠. 월에, 이 초갱살이야, 초갱살. 조갱살이면은 전분에 얘기했죠.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조갱살이면은 다 까먹으세요? 건강. 에? 건강? 어. 누구 건강이 안 좋아요?
누구 건강이 안 좋아요? 엄마. 엄마잖아요. 이 편인데, 그죠? 엄마지. 궁 자체가 무슨 궁이에요? 어머니 궁이지. 그러니까 엄마 건강이 안 좋아. 어떻게 안 좋겠어요? 어떻게 안 좋겠어요? 엄마나 병원에 가봐야 병명도 안 나와? 신병이에요, 신병.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월에 상문이나 조객이 있을 때는 위에 때 조상은 양자로 가거나 양자로 오신 조상이 있어.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기운이 강해진단 말이야. 이 사주 자체가 전부 화국이잖아, 그죠? 화국은 정신적인 사항. 아까 그건 했고, 자, 여기 을미가 있잖아, 을미가. 예? 이거는 인수고, 요거는 뭐예요? 상관이잖아, 그죠? 자, 상관은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 산소가 돼요. 좋토잖아, 좋토. 산소 풀이 안 나. 아이고, 할머니 산소 풀이 안 나네요. 하면 맞아요, 그래. 또 백호잖아, 그죠? 갑진도 백호고, 을미도 백호야. 백호살이 있는 육친궁에는 산소가, 터가 안 좋아. 미토는 목에 묘지니까 땅도 말라가지고 푸석푸석하고 또 바람도 잘 날이 없고, 그죠? 목에 묘지잖아, 그죠? 아주 악산에 모셔져 있는 할머니 산소란 말이야. 그 자손들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사주 가지고도 다 나옵니다. 어? 할머니 산소 풀이 없네? 맞아. 100% 맞아. 요거는. 이것도 엄마 산소, 이건 엄마 산소잖아, 그죠? 엄마 산소 어때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야. 산사태가 날 수도 있겠죠. 갑진도 백호기 때문에 엄마 산소도 아주 악산이란 말이야. 사주 가지고도 조상 산소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서 영가 찾는 법하고 명리 통변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